호기심 때문에 이물질 섭취가 잦은 개들. 특히 반려견 약에 비해 몇십 배 용량의 약을 잘못 섭취한 경우 간 손상 또는 쇼크사를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다급한 마음에 직접 입에 손을 넣어 약을 빼내려는 베베 엄마. 반려견이 그 지금 이물질을 삼킨 상태에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구토를 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거든요. 소금을 담아와서 물에 희석을 해서 주사기 등으로 소금물을 빨아들인 다음에 우리가 물약을 반려견에게 먹일 때처럼 마시게 합니다. 반려견을 우리 보호자님 이 다리 사이에 안정감 있게 다리 사이에 몸을 넣으신 상태에서 턱을 왼손으로 쥐어주시고 그리고 이쪽 입을 벌려서 여기서 주사기로 소금물을 투여해서 한 3회에서 많게는 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해서 반려견이 소금물을 먹고 이물질을 스스로 이렇게 토해낼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이 방법을 해보시고 이 방법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반려견이 토해내지 않는다면 우리 보호자님이 반려견을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신속하게 이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동을 하실 때는 반려견이 먹었던 이물질이나 약품 등을 소유사님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휴지에 쌓아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응급처치법 어떠셨나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법으로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세요.